안녕하세요. 셀러입니다. 셀러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도 일본에 왔습니다. 저번에는 우리가 2023 도쿄 오토살롱 전 세계 3대 축제를 다녀왔는데 이번에는 2023 오토메스에 출전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오토메스 행사에서는 어떤 세차용품들이 나와 있을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리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일본 최대 파트너죠. 스파차 브랜드 부스를 먼저 이번에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 우리 카티바가 들어가 있고. 뭐야. 지금 스파차 부스가 가장 핫해요. 지금 누적 판매만 이루어진 인원만 만 명이 넘어갑니다. 벌써. 자, 우리가 한 달 격차로 지금 행사를 끼고 있는데 신제품이 나왔어. 이야.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트리거로 꺾고 프리그 닦아주면 6개월에서 1년까지 지속이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래핀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래핀 스프레이의 상위 버전, 약간 유니마 코팅제 개념으로 이렇게 작게 들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홋카이도처럼 일본에 눈 많이 내리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도 아무래도 자동차들이 코팅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 또 코팅 환경도 좀 안 맞을 것이고, 그런 지역 위주로 그래핀들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일본 내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유행하는 아이템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얘는 가격이 17만원, 18만원 정도까지 합니다. 스파탄의 고급 라인업들은 좀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벌써 8만원이래. 300ml 기준 8만원이면 일단은 우리나라보다는 확실히 불가체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스파샷 2023. 나 이거 써봤어요. 그리고 2022. 2022, 다른 거구나. 이미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구했을 때도 품절이 다 나있는 상태였는데, 2023 좀 더 후원된 상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 녀석이 유리마 코팅제처럼 베이스 코팅제를 깔리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코팅제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6개월을 지속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해봤을 때도 맨 처음 잘렸을 때 색감이 유리막처럼 올라오는 게 그게 신기해요. 그리고 네오악성도 강하고 때렸을 때 스크래치도 얘가 또 됩니다. 이렇게 케미칼 넣고 물 넣은 다음에 스펀지질에 물 뿌리면 끝! 이 녀석의 가격은 88,000원이고 2018년도, 2022년도 일본 내에서 인기상 1위를 받았던 제품이에요. 이야, 인기상 1위! 스파샷에서 나온 클래식 왔습니다. 우리나라 디테일러분들은 하나 사셔가지고 소문에서 팔기도 하는 거, 국내에서. 저는 사실 이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근데 스파샷 라인업 중에 고치악스 라인을 진짜 잘 만들어요. 이번에 저희가 한번 직접 오늘은 구매를 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이 돈으로 좀 사줘요. 제 돈으로요? 얼마죠? 33만원인데 33만원? 크게 그런 거 알잖아요, 젊은 사람이. 구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셔. 그거 하나 때문에 좋아요를 눌러주셔. 아, 그러면 제가 한번 감사합니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파샷 2023 저번에 나왔을 때 우리가 한번 레이어링 용도로 하는 게 있어요. 아까 2023은 베이스 코팅제, 그 다음 코팅제는 레이어링용. 그게 원래는 캔디코트라는 애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썼던 거는 라이진이라는 일본 1인 영투단체와 콜라보해서 만든 아이템을 만들었었는데 그 상위 버전이 나왔어. 이걸 이제 볼 필요가 없어. 또 이제 상위 버전이 나온 거야? 또 나왔어. 업그레이드가 이거. 난 이거 진짜 디자인이 사람 본 디자인인데다가 진짜 관리제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여기는 소수성이라는 퍼포먼스를 강조해요. 물이 계속 흘러 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원래 2023 슬릭감이 좋은데 그 슬릭감을 없애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 슬릭감을 살려놓은 그런 종합의 레이어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궁금하다. 이것도 저희가 구매를 해보도록 할게요. 쌈장! 쌈장! 카샴푸입니다. 약간 퓨어스타에서 나왔다 그런. 색깔이 발록달록해요. 15개 들어가 있고 15,000원. 15,000원. 하나당 1,500원꼴이네요, 화장품. 생각보다 이게 엄청 비싸진 않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스파샷 내에서 저희한테 자랑했던 아이템 중 하나, 카샴푸입니다. 스파샷에서 가장 주력으로 밀고 있는 카샴푸 중 하나더라고요. 얘도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아니 그건 절도라고. 아니, 저기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는 인기를 끌지 못하고 거의 이렇게 떨어진 브랜드 엔젤락스 다이러미 전체가 있습니다. 와, 전체 처음 봐요. 진짜? 저도 처음 봐요. 다양해요 진짜로. 보면은 옛날에 엔젤락스 고치락스 라인업들 이제 미니형도 많이 팔았던 게 엔젤락스가 우리나라에서도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도 오와 오 이거 약간 위스키 냄새 같더라고. 아니 야 야 에이 이거 봐봐. 일단은 엔젤락스에서만 볼 수 있는 라인업도 있기는 한데 스파샨이랑 콜라보한 라인업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엔젤락스하고 스파샨하고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들 그 라인업들이 여기 전체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스파샨 라인업 중에서 상위 라인업에 다이아 왁스, 아~ 타이어 코팅제, 다이아몬드 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이 다이아몬드 가루가 타이어에 묻습니다. 진짜 빠짝빠짝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 경험상 리얼 한 달 반 정도는 진짜 타이어 광택이 살아나는 그런 왁스예요. 아이언 버스터니까 철분 제거제거지. 어, 맞아. 우리 같은 경우 이거 한 방에 다 하는 다음에 한 방에 버리고 끝내버리잖아요. 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아껴 써야 될 것만 같아. 아까워. 옛날 우리나라 디테일러 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도로치 라인업의 전체가 있어요. 그리고 스파샨과 파트너 매진 게 카티바가 매진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브랜드 하나가 더 있어요. 스펀지와 타월의 어떻게 보면 1인자 인치인 라인업이 전체 라인업이 일본에 와 있습니다. 전체가. 아, 많다 많아. 저쪽에 패드도 있고. 일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판매가 됐습니다. 일본에도 인기가 많나 봐. 솔드아웃 된 게 제품들이 있어. 대표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는 화물로 컨테이너를 보낸 양들이 지금 이게 빠진 거예요. 와 컨테이너가 대단하죠. 와 대한민국 브랜드 파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일본 하면은 유리바이스 코팅제의 종류가 일본은 정말 다양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유리바이스 코팅제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본 제품들이 정말 유리바이스 하나는 기가 막혔거든요. 얘가 스파텐의 기본 라인업. 근데 얘는 지속력이 6개월 정도라고 해요. 대신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한국에도 수입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마도요. 그리고 이 녀석이 찐이에요. 얘의 상위 버전, 스파샨에서 유리발수의 끝판왕. 어, 얘는 두 개가 들어가 있네? 두 개. 맨 처음 거를 먼저 베이스로 시공을 해놓고 두 번째로 작업을 하는 건데 딱 그거예요. 얘는 이제 좀 바짝 굳어주는 용도라면 얘는 이제 슬립감 증진하면서 채터링 현상을 완전히 잡아준다고 해요. 오. 발수각이 110도가 나타나고 지속력은 1년이 간다고 합니다. 가격은 10만원이에요. 10만원. 와. 마지막 수량이에요. 마지막 수량. 이야, 와, 우와. 원래 핑크색을 만들어도 핑크가 여러 가지 핑크가 있단 말이에요. 얘는 너무 영롱한 핑크야. 약간 명품 같은 핑크색을 좀 띈단 말이지. 이 패키징 보세요. 되게 이쁘지 않아? 이 색깔도 받았을 때 이런 느낌. 우와 이쁘다 이뻐. 스마트한 2023 라인업 있잖아요. 그 다음 2022도 있었고 계속 레벨업 해오다가 반도체 코팅제에서 쓸 수 있는 최대의 원료를 사용했대요. 가장 비싼 원료만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700개만 한정으로 판매를 해요. 지금 남은 게 이거야. 아 700개 중에 요? 아 그렇구나. 이건 비싸서 못 사겠더라고요. 스파샨을 먼저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이유가 제일 커요. 제일 소개할 게만큼 제일 커서 일단 여기 먼저 하고 다음 세 제품으로 지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해볼까요? 이동할게요. 예. 어 여기 나 알고 있는 브랜드 하나였어요. 우리 IGA 코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친환경 제품으로만 만드는 제품들이 있어요. 오. 얘가 이제 카샴프 라인업 그리고 얘가 이제 갈변 제거제랑 피지경제 동시에 되는 거 이게 코팅제 라인업인데 제일 많이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회사래요. 그리고 이게 친환경 측에서 지속력이 엄청 오래 가요 해서 저희한테 추천해 줬었거든요. IGA 코팅에서 친환경을 한번 작업을 거치고 일본에서 또 한 번 더 거친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피부에 닿거나 만져도 전혀 이상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전세계 디테일링 클럽과 전세계적으로 세차용품 인증받을 수 있는 모든 인증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게 딱 자, 인증을 한 개, 두 개만 받은 게 아니고 여기에 전부 다 이 협회에서 모두 다 받은 인증 제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공장에 지금 있어요. 세트가 리뷰 한번 해볼게요. 아 설명을 들으니까 더 좀 흥미가 생기는데요. 궁금하다. 사용해보고 싶다. 친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저희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핸디브러쉬라고 일본에서 그 전에도 오토살롱도 저희가 소개를 했던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오늘은 이 브러쉬에 대해서 좀 종류별로 어떤 건지 좀 설명도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 메인의 쇼잉이 고래なんですけど, 보디오 알아는 세차 브러쉬인데, 조금 触ってもらうと 分かるんですけど, すごい 柔らかいです. 빳빳해 보이기는 하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이거는 도장에도 사용이 가능하대요. 혹시나 도장에 사용했을 때 스크래치 유발이 나거나 할 일은 없을지. 스펀지よりも より細かいところに毛が入ってくっていうのと 石とかほこりが中に逃げてくれるので 非常に 傷が 付きにくい 仕様になります. 요게 브러쉬 기르기 만져보면 얘는 이렇게 좀 탄성이 있어요. 탕. 그래서 살짝 빳빳해가지고 휠 쪽에 좀 딱딱한 부분에 세정이 가능한 거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좀 달라요.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엠블럼에 가상표 작업할 때 틈새 같은 부분에도 틈새 빼줄 때 그럴 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저 장갑도 궁금하긴 해. 나도 껴보고 싶어. 그래. 우와. 느낌이 되게 좀 어때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손가락 마디마디를 잘 잡아줘. 아, 이렇게 딱? 손이 이게 빠질 걱정은 없을 것 같아. 물 잘 튕겨낼 거 코팅이 되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잘 잡아준다. 얘도 내 것까지 한 세트 사가자. 뭐 서비스도 넣어주신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기 보니까 화장품 라인업들 같아요. 이렇게 패키징해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게 세트인가 보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지. ジェラスと言いまして 화샴푸 홈카케어의 브랜드になります。 カーシャンプーであったりとかですね、ハイヤーワックス、それに伴うワイプなどの商品を取り扱ってます。 그럼 이게 코팅이랑 같이 있는 카샴푸인가요? 洗浄効果のしっかり出る泡の出るシャンプー。で、その後に一回水で流して、で、もう一度こちらのコーティングの方のシャンプーを使っていただくのが一番いいかと思います。 아, 그러면 라인업이 가샴푸 좀 집에서 간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건데요? そうですね。で、簡単にしたい場合はこれがいいとこ取り2つの間っていうような製品なんで、1つだけで終わる製品になります。 마지막으로 그럼 이 패키징의 가격이 좀 궁금해서. 大体 샴푸가 2500円 前後、多少違うんですけれども、で、タイヤワックスが 2500円、 2800円 このぐらいの値段になります。 이벤트의 캠페인에 5,000원 정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확실히 일본 문화답게 집에서 세차하는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아이템 자체가 간소화돼서 나왔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건 좀 많죠. 그래서 일단 구매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스펀지를 좀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항상 스펀지는 사용을 하지 마라, 도장면에는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물질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스펀지는 밀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흥미가 조금 떨어져서 일단 다음 부스로 넘어갈게요. 이동해 봅시다. 기온코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오늘 3일째인데 알아보니까 신제품이 저번에 나왔던 그 타월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 국내에서도 충분히 정보가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밀고 있는 거는 예전에 우리 2년 전에 찍었던 발스코팅 카샴푸. 방금도 그 발스코팅 카샴푸였잖아요. 일본이 아무래도 간소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사용했었던 그 발스코팅 카샴푸가 여기서 지금 이제 히트를 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웨코트라는 예전에 세알람이 4년 전에 방송을 했어요. 이게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문화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볼게요. 일단 아는 거 빼고 갑시다. 새로운 거 봐야지. 새로운 거 봐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발수도장이라는 일본 브랜드가 있었네요. 전 이거 오토살롱에서는 못 봤었던 브랜드 같죠? 일단은 코팅제 전문 브랜드고 10년 동안 지금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 브랜드래요. 그리고 일단 이게 코팅했던 효과를 바로 보여주기는 합니다. 똑같이 수월이 있는데 색감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이 브랜드 자체가 초심자, 초보자들을 위한 코팅제예요. 지속력이 얼마나 갈까요? 5년. 5년. 본인들이 이제 진짜 관리 잘했을 때는 5년까지 간다고 자부를 한다라는 약간 장인정신이 들어간 코팅제 브랜드입니다. 근데 초보자가 바르는데 어떻게 5년이 그래서 사보려고. 좋아요. 지금 일단은 여기 엔지니어분은 안 계시고 그냥 매니저분만 계셔가지고 이 제품은 저희가 조금 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영상으로 바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완판됐답니다. 완판됐대. 와, 그 일본에 또 우리 계신 분 파트너분들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별로 관심 없으면은 안 하고요. 돈 아까우니까. 저 궁금한데요? 그럼 네 돈으로 사. 네가 해. 네 궁금하다고 내가 해야 돼? 그렇지. 구독자는 궁금하다고 내가 하지? 웃긴 놈이 되죠, 그거 진짜. 아무튼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담스 라인은 그대로 다 있네. 일단은 국내에서는 아담스 총판 분이 세 번인가 네 번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유통업자들 때문에 망했지. 사실상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많이 지금 아담스가 좀 안 쓰이는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아담이란 분이 회장이고요. 우와, 그래핀 부스터가 떴다. 좀 여기도 그래핀 뭐 CS3라는 제품도 있고. 뭐가 많아지긴 했네.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그래핀 코팅제는 여기 있네요. 아, 그러네. 그리고 종류가 많이 늘었어.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뭐지? 우리가 원래 썼던 게 이거죠. 그래핀 코팅 스프레이. 이거지. 새알람 영상 찍고 네이버 7위 인기 검색어까지 올라가서 누군가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코팅제 우리 못 팔고 있잖아. 아담스 라인업이 일단 종류가 미국 이제 케미컬 가이처럼 정말 많아지고 또 그게 있죠. 이제 그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 유통망의 붕괴, 인플레이션의 증가. 일단 다른 데로 가보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지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아이고야. 아우, 시끌벅적하네요. 드디어 마지막 부스입니다. 나 요거 보고서 조금 놀랬었어요. 뭐요? 왜 놀랐었는데? 이쁘죠? 향수 아니에요, 향수.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회사 유겐회사 KES와 코팅으로 개발을 오가나っている 회사でございます. 되게 세아람이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디테일링샵도 운영을 하면서 코팅제만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장 주력적인 아이템은 무엇이 있을지 좀. 회사의 코팅이 일반적인 코팅과 조금 달라졌는데 고純도나 가라스 코팅이ではなくて 가라스의 純도를 조절해서 後の 멘테넌스를 しやすくする 코팅을 이끌어갑니다. 真ん中の 商品と 左の 青い 商品. 와, 그 중도 조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조금만 쉽게 이야기를 부탁드려도 될지. 가라스의 純도なんですけども 純도가 高い 코팅ですと 雨降った際とかのシミになったりするじゃないですか。そのシミがガラス純度が高いことによって定着してしまうんですね。でそのガラスの純度を下げてあげることによって甘じみになりにくくするようなものになります。純度っていうのがガラスの含有量っていう、ガラス質の含有量。含有量の今の一般的にそのなんていうんですか、まだ販売、研究開発段階でして一般の定型はまだ設定してないです。あと施工プロセスが結構特殊なものになりますので一般に購入するというよりかは代理店を通して施工代理店を募っていくような形になります。지금당장은구매가할수없대요왜냐면은아쉬워전문가용라인업들이에요지금이방송에서나오는것처럼7년동안디테일링샵을운영하고디테일링샵전용으로만들어진제품이라고하네요그리고소비자용이나오면은프로제품이랑같이한국으로선물을보내준다고하네요확실히일본의문화를저희도받아들이려고해요근데문화를받아들이기에그환경적으로안맞는문제들이있어우리나라는셀프세차장이전세계적으로예술이에요대한민국셀프세차장문화가일본은아직까지도아까그냥세차만70만 원만든다고하는데좀더알아봐야겠지만요저희가근데사람을써서특히전문가를써서차에다가이제시공하는비용을좀생각보다많이놀랍게비싸네요그래서집에살수밖에없구나또집앞에이미문화자체가너무잘돼있고우리나라집앞에서세차는불법일본은괜찮습니다그리고차고의문화도있고아이들이랑함께할수있는그런문화도좀있기때문에아이템의경향이문화의차이때문에조금안맞는것들은있다그래서여러분들한테소개해드렸을때아어떤건이해안돼하는데어저건좋겠다는아이템도있고요확실히진짜그런게있었어우리가새로운경험을할수있는게누구덕분이다구독자님들덕분이지감사합니다진짜새로운그래서새알람이올해그여러분들한테약속드렸듯이해외에있는문화를자꾸한국에소개해드리면서한국에있는우리디테일링문화를제가직접가서그들에게알려주면서하는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전체 우리나라 제품군과 일본의 전체 제품군과 우리나라께 디자인 면에서 현저히 떨어진다. 하여간 뭐 성능 면에서는 또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이런 점들까지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행사가 약간 튜닝 쪽, 자동차 쪽 행사예요. 그래서 사실 스파냐니 제일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빼면 여섯 브랜드인가 다섯 브랜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최대한 많이 담아드리고 최대한 내용을 전달하려 했는데 어떤 대로 또 품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본에서도 궁금했던 제품이 있다면은 셀람님 저거 욱성님 시켜서 사와주세요 하면 저희가 사와서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나라의 세차 문화도 알려드리는, 세차 문화 알려주는 남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